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라벨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의 열풍을 타고 주거 공간을 꾸미는 홈퍼니싱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속속 홈퍼니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워라벨과 소확행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거 공간을 예쁘게 단장하는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10년 8조 원에서 지난해 13조 7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홈퍼니싱 바람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최대 가구 업체 이케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홈퍼니싱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인 무인양품, H&Home, 자라홈 등도 국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분도 홈퍼니싱 시장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약 100평 규모의 그라니트 플래그십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라니트는 스웨덴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주방 수납 등 생활 소품 전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패션뿐만 아니라 리빙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상품을 경험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저희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데려와서 저희가 상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하고 이 홈퍼니싱 시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가구 자회사 현대리바트도 홈퍼니싱 사업을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미국 주방용품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의 국내 판권을 획득하고 뉴욕 홈퍼니싱 브랜드 웨스트엘린의 소품 200여 개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홈퍼니싱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LF도 자사 온라인몰인 LF몰의 리빙관을 열고 집 꾸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 40여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방용품 브랜드 조셉조셉과 디자인 시계로 유명한 레프 암스테르담을 입점하는 등 인기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 개념이었던 집이 주인의 개성을 담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집에서 여유로움과 행복을 찾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 종합 홈퍼니싱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